어머, 옥 선생이 정신이 나갔어요. 슬로우왕 모자로 이번 주는 이유왕이 나갑니다. 어?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오케이스윈 골프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 골프가 쉽게 되는 이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골프 스윙을 하는데 반드시 아래서 위로 쳐야 하는 이유. 정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뭐 어퍼 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러한 그러한 그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치는 동작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몸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동은 하더라도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내 팔을 쓴다거나 내 몸을 회전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스포츠는요. 전체적으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포핸드 스트로크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포핸드 스트로크는 내 앞손으로 이렇게 탁탁 쳐서 넘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커트하는 이렇게 역동작이 아니라 내 손이 이렇게 돌아야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움직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탁구에서도 포핸드 드라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에서 포핸드 드라이브가 있고 근데 유독 요즘 드라이버라는 거는 있는데 우리 포핸드 드라이브라고는 골프에서는 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포핸드 드라이브가 골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스트로크 방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서 밑으로 치는데 포핸드 드라이브가 될 턱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통 커트하기가 좋은 거고 보통 포핸드 드라이브 탁구 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팍 아래에서 위로 치고 테니스도 뭔가 탑스핀을 먹이려면 아래에서 위로 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스포츠들에서도 무언가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뭐 포핸드 드라이브가 아니라 백핸드 드라이브랑 포핸드 드라이브는 그런 반대이긴 하지만 이거는 저는 이제 커트가 골프에서는 우리가 뭐 슬라이스 칠 때 아웃 인궤도로 커트하는 이 동작이 그 반대의 개념으로 골프에서 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뭐 역으로 스핀을 저 우측으로 돌게끔 줄 때는 이제 그러한 동작을 취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치게 되면 쭉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핀을 주고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래에서 위로 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쳤을 때 이 녀석이 저한테 이제 느낌을 주는 비거리 플렉스가 어떠한 소리를 내주냐면 아래에서 위로 치면 이쪽에서 소리가 나요. 자, 봅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이 아래에서 위로 또 보고 아래에서 위로 치게 되면 앞쪽에서 소리가 나죠. 근데 여기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하면 소리가 우측에서 나요. 그러면 우측에서 난다는 건 힘이 지금 어디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힘 손실이 엄청나게 많겠죠? 뭐 공 딱 찍으면 나가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고. 상식적으로 위에서 빡 눌러가지고 힘이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멀리 가겠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앞으로 치는 사람이 멀리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 아래에서 위로 치는 건 없죠. 아래에서 위로 치는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치는 사람들은 왼쪽에서 소리가 나고 위에서 아래로 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전달 방향을 봐도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위로 치는 방식을 취하고 드라이브 형태를 먹이게 되면 이건 좀 드라이브가 많이 먹었네요. 그러면 공이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돕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막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지금 FF247이에요. FF247 8번 아이언 쭉 해서 쭉 포핸드 드라이브로 지금 먹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쳐야 된다. 골프는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쳐야 돼요. 다만 어떤 응용 동작을 취할 때 이게 진짜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그린이 너무 딱딱해서 세워야 된다 하면 프로 선수들은 의도적으로 이 소리를 이 소리로 스윙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샷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 이거 채도 놓치네요. 이렇게 있으면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쳐서 공이 왼쪽으로 가더라도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샷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그렇게 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치고 있고 또 그 이유는 알더라도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녀석은 꼭 제가 레슨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뭐 녹색, 뭐 빨간색 다 있는데 아무튼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힘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헛다리 안 짚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골프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커트를 통해서 공을 이렇게 칠 거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면 무조건 아래서 위로 치는 그러한 샷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